드디어 남자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정말 남자들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백일홍을 스케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수채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꽃들은 참 둥글둥글하죠. 네모반 듯한 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베이롱 스케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둥근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표현을 해줍니다. 앞에 있는 꽃, 중간에 있는 꽃, 뒤에 있는 꽃을 그릴 건데 이걸 근경, 중경, 원경이라고 하죠. 꽃은 자연스럽게 흘리거나 번지기 기법을 먼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죠. 앞쪽에 있는 백일홍은 분홍색 꽃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물감과 물을 많이 섞은 후 도화지에 충분히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중간에 있는 꽃을 그리기에 앞서서 백일홍의 특징인 작은 꽃들, 봉오리 부분에 있는 작은 꽃을 먼저 디테일하게 노란색으로 그려줍니다. 이 작은 꽃들이 백일홍의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붉은색 계통으로 자연스럽게 꽃잎들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붉은 톤으로만 칠해줍니다. 먼저 붉은 톤이 완성이 된 다음에 꽃잎 하나하나 묘사를 해 나가면 됩니다. 뒤에 있는 꽃은 좀 못 그려야지 좀 더 뒤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물감과 물을 많이 섞은 후에 연하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세 송이의 꽃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꽃잎을 그려줄 시간입니다. 작은 꽃잎 하나하나 묘사를 해준 다음에 꽃잎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특히 꽃 봉오리의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실히 묘사를 해주고 신경 써서 칠해줍니다. 그래야 꽃이 정리가 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앞에 있는 꽃, 중간에 있는 꽃, 뒤에 있는 꽃, 세 가지 꽃을 그린 이유는 근경, 중경, 원경 이런 느낌을 좀 더 살려보고자 해서 세 송이를 그려봤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꽃은 묘사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고 색 표현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줍니다. 중간에 있는 꽃과 뒤에 있는 꽃은 앞에 있는 꽃보다는 훨씬 더 묘사를 조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꽃은 되도록이면 많이 표현을 해주지 않는 게 훨씬 더 그림처럼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피는 꽃 백일홍을 그려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